포스코 DX 가지고 계세요. 평단 낮으시면은 이제부터 분할 매도 하세요. 10배 올라간 거는 도박판인 거예요, 그냥. 거기 게시판에 애들 글 적는 거 믿지 마세요, 거기. 그냥 유사투자 자문에서 추천해가지고 밀어 올린 겁니다, 유사투자 자문에서. 그냥 파시면 돼요. 37,000원짜리 파시고 그냥 종목 선택하기 힘드시면은 삼겹살 한줄 18,000원 가입하셔가지고 그 종목 다시 그 투사하세요. 제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9월 종목이나 그거 투자하시면 됩니다. 더 먹을 거 없어요, 이제. 포스코 DX는. 흔들기는 하겠죠. 흔들긴 할 건데 지금 평단이 얼마죠? 37,000원이라고 하셨죠. 여기 있는 거잖아. 이것도 사실 위험해요. 여기서 그냥 차익 줄때 먹고 나오면 딱 깔끔합니다. 그리고 다른 종목 찾아야죠, 이런 것들. 이렇게 깔려 있는 종목들 중에 다른 거 찾아야 돼요. 제가 이거를 갖다가 예전에 6,000원일 때 추천했어요. 6,000원일 때. 6,000원일 때 추천하고 만 얼마 때 매도를 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기업 가치가 그냥 만 얼마가 끝이에요, 그냥. 기관이랑 외국인 뭐 전부 다 리포트 나오는 거 이거 고평가다 고평가다 그러는데 그거 고평가 뭐 공매도 이기니 많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거 다 믿지 마세요. 그거 공매도 못 해본 인간들이 하는 겁니다. 공매도는 기본적으로 전문 자격이 있는 사람들 위주로만 해줘요. 개인들한테 공매도를 갖다 똑같이 열어주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개인들이 겁대가리 없이 여기서 공매도 치면은 집안 그냥 풍비 박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열어주는 거예요. 쇼커버링이 아니고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니고. 근데 이런 것들 와가지고 뭐 개인이 공매도 하는 거 열어줘라 열어줘라 이런 애들은 공매도 근처도 못 가본 애들이 소두룩백백이다. 저는 포스코 ICT일 때 추천했어요. ICT일 때. 스마트 물류 배송 부분은 분명히 좋은 건 맞는데 지금 상황에서 이 회사가 더 이상 올라갈 수 있는 기업 가치가 없어요. 2차 전지를 하는 게 아니라 2차전지 관련된 제반 설비를 갖다가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2차전지도 치킨 게임으로 들어가게 된다면 공장 증설이나 이런 거 하지 않아요. 이미 지금 이거 레드오션으로 바뀌었습니다. 레드오션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더 이상 공장 증설에 대해서 매출을 낼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포스코 DX가. 뭐 그냥 스마트 배송이나 뭐 스마트 관리나 이런 걸로 해가지고 이제 IT 쪽. IT 그런 거 있잖아요. 뭐 1년에 얼마씩 뭐 관리해주는 비용 대가로 받고 뭐 이런 거밖에 없습니다. 코스피 가면 괜찮아질까 봐. 그게 진짜 근거가 없는 거예요. 코스피 가면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게? 코스피 가서, 아니, 포스코 퓨처엠이, 그죠? 애들 항상 얘기하는 게 그거죠? 포스코 퓨처엠이 이 가격일 때 포스피 넘어와가지고 이만큼 올라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는 그냥 2차전지 테마 광폭일 때 그냥 올라탄 거예요, 그냥. IT 버블일 때 미국에서 아무거나 그냥 IT 걸린 것들은 다 올라가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그럼 이것도 당연히 여기 이제 떨어지는 거예요, 이제. 매출액이 안 나온다니까 여러분들. 매출액이 안 나와요.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은 이 주가를 갖다가 유지를 시켜줄 만한 유의미는 뭐가 있느냐? 배당밖에 없어요, 배당. 그죠? 배당이 한 55만 원이니까 적어도 시가 배당률에서 한 10%는 준다. 막 5만 원 정도 준다. 이러면은 외국인들이 버틸 거란 말이에요. 외국인들이 버틴다고요. 5만 원 정도 준다고 하면은. 근데 그게 아니고 얘들 매출액이 안 나오니까 배당이 5만 원이 안 나와요. 배당 얼마 나오는지 한번 볼까요? 얘들 배당 봐요. 300원 나오잖아, 300원. 300원 나온다니까? 그러면은 정상적인 뇌가 있는 외국인이라고 하면은 이거 그냥 여기서 팔아요. 제가 포스코 홀딩스 설명드리면서 말씀드렸죠. 이 주가를 가지고 투입을 해가지고 300원 받는다니까? 300원이면 시가 배당률이 얼마예요? 3,000원이 1%잖아. 300원이면 0.1% 받는데 그 어떤 미친 인간이, 어? A라는 B라는 AB 플랜이 있는데 더 많은 1%, 0.5%라도 금리 더 좋은 데갈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거 당연히 여기서 외국인들 다 팔고, 주가 여기 왔을 때 다시 사거나, 아니면 안 사거나 딴 종목 간다니까요. 근데 뭐 개인들이 지들끼리 붙어가지고 뭐 저게 10배 간다? 100배 간다? 100도 없습니다. 당연히 운이 좋았던 거예요. 비트코인이랑 똑같습니다. 이거 뒤늦게 이거 뭐 거래소 간다? 뭐 그래가지고 지금 타고 옛날 난리를 치는 거지. 그런 거 없어요. 아무도 안 사주는데 무슨 뭐 지가 갖고 있으면 뭐할 건데, 그게. 아니, 유인 요소가 아무것도 없잖아. 유인 요소가 없어요. 이거는 봐. 이거는 75원 줘요, 주당 배당금. 75원 준다고. 75원 준다면 무슨 얘기냐면은, 봐요. 제가 그때 6,000원대 했을 때, 6,000원대 했을 때, 이때는 매출액에 비해가지고 주가가 낮은 게 상당히 맞았어요. 그리고 75원 받는다고 하더라도, 배당 원래 1원, 1%라도 주면 그냥 좋은 거니까. 이거 살만한던데, 지금 5만원이랄까? 6만원, 6만원. 6만원인데, 배당이 75원 나와. 안 하죠? 안 한다니까? 그럼 이제 빠지면은 여기서 주가 손실 보고 배당은 배당대로 손실 보고 다 그렇게 가는 겁니다. 외인들이 이거 더 받아줄 일이 없어요. 뭐 등락은 있겠지만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할 필요도 없이 그냥 정리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생각할 가치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거는 생각할 가치가 없는 종목. 사실 여기서부터 가치가 없지. 근데 네 말대로 하면 여기 올랐고 여기 올랐지 않느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다음번에 또 오를까요? 정상일까요? 아니겠죠? 떨어질 확률이 더 높겠죠? 그럼 이 여기에 있는 차이 못 먹는 거고,
이까지 내려오면 이만큼의 차이, 손실 보는 거고, 가장 중요한 거는 여기 지금 고점에 몰린 사람은 오늘부터 죽었다라고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 이게 보세요, 이게. 회사가 창립하고 23년 동안 여기에 있었다니까, 23년 동안. 근데 지금 여기에 있었던 23년을 단지 이슈 하나만으로 3배가 올라갔어. 근데 그 이슈가 뭐다? 코스피로 이전한대. 어? 이거에 코스피로 이전한대. 아, 이게 뭐, 이게 뭔데. 내가 신사동 살다가 압구정으로 이사를 가요. 그럼 뭐 바뀌는 거 있어요, 이거? 없잖아. 유튜브에서 1000% 간다는 사람들은 뭔가요? 1000% 간다는 사람들은 이 종목 추천한 새끼들이에요. 이 종목 추천한 새끼. 1인당 회원비를 한 500만 원에서 최소 2천만 원씩 받는다고, 2천만 원씩. 2천만 원씩 받는데 이 회원비에 투자금 이상을 갖다가 우리가 받아야 될거 아니에요. 수익을 이거보다 더 내줘야지 얘들이 아무 얘기 안 하거나 환불을 안 해줄 거 아니야. 안 해줘도 될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잡주들 갖다가 그냥 계속 가는 거예요. 계속 간다고. 지금도 이제 5000% 간다는 애들은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도 간다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여기 지금 이 봉을 만들어 놨잖아. 이 고점에서 지금 이렇게 쭉쭉 밀고 올라간 거 이거 전부 다 유사 투자하면 애들이 다 타고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은 오늘 마지막에 추천해가지고 여기 물린 애들 있겠죠? 얘들 입장에서는 이제 똥줄 타는 거야. 미친 듯이 지금 똥줄 타는 거야. 여기서 이거 안 올라가면 이제 지들 환불 다 박살 나거든. 근데 유사 투자자면 제가 구조 말씀드렸죠? 일단 수수료가 어마어마하게 비싸다고, 카드사 수수료가. 환불 내주면 마이너스 20%부터 시작이 마이너스 20%부터 적자. 이거 잘못 들어가면은 그냥 회사 하나 없어지는 거 1도 아니에요. 거기다 각종 소송 걸리지. 소송만 걸리나? 전문가 스트레스 졸라 받지. 이거 뭐 이런 거 추천해 주는 거 전문가도 아니겠지만서도. 이거 오해 빠지는 거뭐 당연한 겁니다. 이거 흐름 결국 타면은 이까지 내려와요. 뭐 대형주니까 안 내려가겠지 뭐 이렇게 얘기할 사람이 있는데 대형주니까 더 빨리 내려옵니다. 왜냐면 외인이랑 기관이랑 우리는 여러분들처럼 뭐 차트 보고 뭐 눌렸니 뭐 이런 걸로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적정 주가를 갖다가 계산을 하기 때문에 이 가격대로 내려올 때까지 공매도 계속 쳐요.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버틸 건데? 못 버텨요. 올라갈 수 있겠지. 이거 올라갈 수 있는데 뭐 이거 보고 또뭐숏 커버링 한다라고 얘기하는 인간들이 있는데 숏 커버링 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기관은 없어요. 외인이나 개인 대주매도 하는 애들이나 하겠지. 소소하게 20% 드셨으면 잘 됐죠. 그러시면 잘된 거예요. 저런 것들은 수익이면 그냥 팔면 돼요. 팔고 나서 다음 종목 좋은 거 찾아야지. 그게 하기 귀찮으면 그냥 저걸로 했다가 이제 손실 보고 나오는 거고. 그리고 저런 종목 한 사람들이 경계를 해야 될게 저런 종목으로 또 합니다. 주식 투자는 지금 이게 진짜 운이 좋아가지고 단기간에 이 수익이 난 건데 내가 주식 정말 잘하는 줄 알고 또 이렇게 까불다가 이런 거 하나 맞아가지고 그냥 바로 1억으로 시작했던 주식 2억 갔다가 마이너스 3억 됩니다. 대출까지 집어넣고. 거짓말 같으면 한번 해보세요. 이게 전형적인 이런 거 하는 아마추어들의 말로예요. 말로. 100%는. 제가 거짓말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변에 주식해가지고 망하는 사람들이 많은 이유가 이런 거 해서 그런 거예요.